안녕하세요. 웹캐뷰 리볼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캐릭터는 화산 귀환 청명의 추억 속에 등장하는 과거 매화 검존 신우입니다. 현재 청명을 만들어낸 중요한 인물들이지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문. 청명의 상상 속 혹 과거 회상 때 항상 등장하는 망나니 청명의 장문 사형으로 화산을 정석으로 이끌던 장문이입니다. 그 시절에 청명은 언제나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사고를 치고 다녀 현생처럼 아무도 막지 못하였는데 그런 청명을 붙잡아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청명의 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명은 청문회 만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였는데 그 시절 주변인들은 청명의 행동 하나하나에 욕을 하며 핀잔을 주지만 유일하게 청무만이 청명을 감싸며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진심어린 충고로 도인의 길을 제시해줘 청명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만약 청문이 없었다면 청명은 아마 장일소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그런 정신적 지조와 같은 인물이라 현생을 살고 있는 청명의 상상 속에 자주 등장, 길이 막히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명언을 날리며 길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청명이 이상한 짓을 하면 잔소리하는 일관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청명의 상상이 아닌 PTSD로 인한 환각, 환청 혹은 영혼과 직접 접촉했다는 등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10만 대산에서 천마와의 마지막 싸움으로 청명을 남기고 죽음을 맞아 환생하여 현생을 살고 있는 청명이 걱정되어 자주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청문은 스토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당보. 당가의 무인이자 독과 암계 최고 위치, 암존의 위치까지 올라 청명 옆에서 마녀와 같이 싸운 유일한 인물입니다. 당가의 무인들, 특히 당군악과 교류를 할 때 청명의 회상 속에 자주 등장. 그만큼 청명과 막역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첫 만남에서 당보가 청명을 보고 호승심이 발동, 비물을 신청하다 대가리가 깨지게 됩니다. 근데 약간 변태끼가 있는지 강한 청명의 모습에 오히려 끌려 도사 형님이라고 부르며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졸졸 따라다녀 깐족거리다 몇 대 맞고 청명이 다치면 치료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등을 맡기는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청명 옆에서 다소 가벼운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독과 암계 최고 위치 암존으로 불리는 무인입니다. 작중 내용에서 철저히 단독 전투에 특화한 검술로 미꾸라지로 표현될 만큼 굉장히 불규칙한 움직임을 가진 청명의 뒤를 받쳐 같이 싸웠고 여러 마교도들을 죽이며 자기 손으로 천마의 목을 따겠다는 등 청명 입에서 미친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하고 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중 당가의 당소소나 당군악이 당부와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하면 청명은 핏줄을 못 속이네 라고 하여 당가라는 가문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청명이 인정한 당가의 최고 무인이지만 안타깝게 마교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죽기 전 청명에게 자신이 죽으면 당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고 청명은 그 말을 잊지 않아 환생한 현생에서 각별한 마음으로 당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청명의 회상 속에 등장하여 깐족거리다 사라집니다. 청진. 매화 검존 청명의 사제이자 화산의 무각주로 청명에 대들 정도로 당찬 면모를 가진 청명과 친한 유일한 화산파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무공 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본인 스스로 그걸 알아 무공 수련을 하기보단 화산의 무학 비급을 정리하며 화산의 무공을 더욱 쉽게 익힐 수 있는 비급을 만들고 연구하였습니다. 무학의 이해도만큼은 청명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정말 쉽고 좋은 비급을 만드는 모습에 청명이 인정한 정신나간 근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화산의 은혜를 보답하고 청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화산의 역사에 남기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마교와의 전쟁에서 마교도 공격에 치명상을 받아 죽어가게 되고 몸에 품고 있던 비급 자하신공 자하강기 매화검결을 지키고자
10만 대산 중 화산을 닮은 산을 찾아 동굴을 만들고 몸을 숨겨 언젠가 청명이 올 것을 믿고 혼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나 환생한 청명이 우연히 잃어버린 자아신공의 출처를 알게 되어 청명과 청진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청명은 청진의 유해를 수습, 화산으로 가지고 와 생전 가장 좋아하던 장소에 묘를 만들어 안치시켜 화산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화산 귀환, 매화 검존, 신우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이지만 항상 청명의 이정표가 되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